얼마 전에 올렸던 모다모다 갈변 샴푸 영상에서 효과가 별로 없어서 고민이 많았는데 한 시청자분이 댓글에 글을 하나 올려주셨어요. 사용 방법이 잘못되신 듯해요. 머리 감고 물기 젖은 채로 자연 건조하면 효과가 큽니다. 일단 하루에 한 번 감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. 수건도 드라이기도 쓰지 말고요. 수건으로 흐르지 않게 물기만 닦아주세요. 실제로 모다모다 기자간담회에서 폴리페놀 성분이 건조되면서 갈변되는 원리라서 바로 드라이기로 말리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한 통 더 사봐야겠네요. 근데 박사님 말씀으로는 모다모다 사용 후 헹구면 머릿속 두피의 성분 잔류물 검출이 제로라고 하던데. 그건 두피를 염색하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염색하는 것이기 때문이죠. 그러나 문득 생각난 한 가지. 혹시 모다모다로 머리를 감다가 평상시는 잘 보지도 않던 샴푸의 액체를 살펴보았다. 이게 섞이지 않고 굳어서 효과가 약한 건 아닐까. 흔들어서 좀 더 써봐야겠네요. 허전한 마음을 달래줄 오늘의 요리는 김치를 넣어서 매콤한